영화 작가 전희수 기획 초대전 소중한 사람에게가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꼬마 동화 작가로 유명한 전희수 작가를 초대해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작가가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15 소년 전희수 작가는 제주의 자연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작가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생각을 담아 자연과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작품 25점을 선보입니다. 전희수 작가는 항상 글과 그림을 함께 만들어요. 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이 그림을 감상할 때 옆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주시면 그림이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라는 작품은 제가 이 전시를 기획할 때부터 봤던 작품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작품이었어요. 이게 이 작가가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 위로를 자기가 그런 큰 강아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작품 전체가 가족과의 사랑, 그리고 또 전희수 작가가 그런 좀 나이가 어린 작가긴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또 좀 특이하고 또 좀 따뜻한 눈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보시는 분들한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따뜻한 작품들로 온기를 전할 이번 전시는 10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